안녕하세요. 빗1회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네,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바벨 프론트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버핸드 그립으로 바벨을 잡고 어깨 발 위에 바벨을 얹어 주시고요. 허벅지가 최소한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천천히 몸을 내려주시고 최저 지점에서 멈춘 다음에 몸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벨 프론트 스쿼트 동작을 정확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많은 회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스쿼트 동작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우리 신체가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이어서 다양한 각도의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동작만 하면 한 가지 부분에 대한 효과만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각도로 다양하게 운동을 해줌으로써 우리 신체가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쿼트 동작을 한 가지만 한 사람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한 사람의 경우는 분명히 그 우리 신체의 모습이 다르죠. 따라서 그 선택은 회원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동작만 해서 뭐 한 가지 네 효과만 보겠다 하시면 그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다양한 동작을 해서 정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성과를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패턴을 바꿔가면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 주기로 또는 15일 주기로 개인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은 그 우리 신체에 대한 자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새로운 느낌도 있고요. 또 분명히 우리 신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역시 인생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